자, 후크 터스크 나왔습니다. 이거는 선장 후크 터스크는 정말 강력합니다. 여기서 토큰이 토큰은 안 나와주네요. 그래도 바로 갈아줍니다. 갈아도 별거 안 나오네요. 첫 시작이 좀 별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겼네요. 다시 한번. 얘가 악마고 2뎀 맞으니까 2데미지를 맞고 비기느냐? 아니야, 유도라니까 어차피 맞겠네요. 어차피 맞는 거면은 그냥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러면은 3데미지 혹은 4데미지 맞겠네요. 아니, 2데미지네요. 아, 지금 두 번 안 좋게 나왔어요. 아니, 이게 뭐야? 와, 이렇게 안 좋게 나온다고? 정말 너무하네요. 이렇게라도 가겠습니다. 아니, 후크터스크가 이렇게 약해도 되나? 너무 약한 후크터스크네요. 이제부터라도 잘 붙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에서 얼룩 버프가 나오길 바랍니다. 제루스 찬스. 제루스 찬스. 지금 이거 넘길게요. 아니, 여기 때려야지. 그래도 비겼네요. 이거 그냥 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세요. 야수, 야수. 얼룩? 이성 야수로 가겠습니다. 요렇게.
다음 턴에 이거 인자한 할머니 영능으로 바꿔서 바다사냥꾼이 나온다면은 바로 랩업하고 5성 발견을 보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좋아요.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말하는 대로, 다들 오, 생각한 대로, 오, 할수 있단 걸. 이거 남작 리븐데어 가볼까요? 아니면 무스 공포뿔? 이 공포뿔 갑니다. 얘도 랩업했네요. 멀록 버프. 멀록 버프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다 버프를 준다. 가져갈게요. 성이 의미가 없네요. 약해서. 랩업을 따라왔으니까 맞아야겠죠? 뭘 사고 굴려서 황금? 황금의 호가 좋습니다. 이거를 팔고, 이거 코스트를 하나 줄이겠습니다. 멀록 버프. 넘어갈게요. 지금 공포뿔 찾는 게 좋겠네요. 황금이 3개여서 얘가 66 버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 독성 가져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황금을 쓸 거면은 여기에다가 독성 발라놓고 이득을 봐야겠네요. 상대도 황금의 효과가 있고요. 이겼네요. 좋습니다. 랩업을 그냥 할게요. 랩업하고 여기다가 발라서 버프가 멀록 버프가 안 나오네요. 해적? 해적이라도 버프 한번 해주고, 야수 멀로 버프 해주고,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기계여서, 상대가 기계여서 요걸로 톡 치는 걸로 가겠습니다.
저는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올게요. 상대가 상당히 세네요. 아, 그래도 오른쪽 때리면 이겼고 비겼네요.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여기서 얘도 강력한데 일단은 굴려볼게요. 불안? 불안으로 버프 줄만한 게 요거 멀록을 그냥 하나 팔겠습니다. 팔고 이걸로 버프라도 줄게요. 아, 이거 멀록 황금을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걸로 황금을 가느냐. 넘겼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자, 이 정도면은 잘 싸운 편이죠. 뭐 이게 승률이 높은데 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아, 불안 카드가가 있었나요? 제가 지금 카드가를 인식을 전혀 못했습니다, 왕눈이님. 아, 불안 카드가가 있었군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이라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버프 참고 카드가 불안 카드가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면은 토큰 하나만 더 요거를 잠깐만 얘는 나가내니까 딜을 포기한다. 독성을 포기한다. 되게 고민이 되네요. 차라리 다음 턴에 한번 굴려보고 이것들 좀 팔고 얘를 내서 요 멀록 바다사냥꾼을 영능으로 해서 다시 멀록 바다사냥꾼을 찾아보겠습니다. 불안 카드가. 아, 이거 이 조합 제가 초반에 이 조합 나왔을 때 해보다가 망한 적이 많아가지고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놓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를 내고 얘를 내면은 자리가 아 많이 비어야 되네요. 무라옥도 나왔고요. 토큰 하나만 더. 토큰 좋습니다. 이거 그럼 팔고 독성까지 팔겠습니다. 팔고 황금을 만들어 봅시다. 토큰 아 실수.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보예요. 이걸 먼저 굴려봐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황금들이 기계니까 잽 하나 넣어주고 아, 엄마 검도 있었구나.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자기는 잡자. 아유, 멀록이 싹 쓸렸네요. 지금 뇌정지 와가지고 자 여기까지는 됐고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그냥 스탯이 좋은 애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요. 자, 멀록 버프. 이거 망꾼이라도 나왔네요. 앙브라옥 좀 더 굴려 볼게요. 아, 이 육성에서 이거 발견을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었네. 불안이라도 찾았고요.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굴리겠습니다. 끝까지 뭐 안 나오네요. 이 정도로 가볼게요. 브랑카드가 실력만 좀 더 됐으면은 엄청 세졌을 것 같은데 제가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이 하수인들을 다 어떻게 데려오냐고요? 얼만큼 세졌을까요? 비슷하네.
이거면은 비겼네요. 자, 이제 천상의 보호막만 걸면 됩니다. 멀록들에게 버프, 버프. 도발 버프. 별거 없네요. 버프. 아, 상대 멀록이네요. 멀록덱인데 상대는 천상의 보호막 있고 저는 없으니까 그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망하게 되는 거고, 상대도 천보가 없다 하면은 싸울만 하겠죠. 어차피 제가 천보가 있었어도 네파리안의 영능에 무조건 지금 얘는 영능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천보가 하나도 없어서 손해볼 게 없죠. 천보가 있네요. 역시 영능 쓰고 아슬아슬하게 졌습니다. 저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아, 쟤도 불안이 있구나. 랩업을 하고 육성을 봅시다. 이거라도 사서 굴려봅시다. 안 나오네요. 안 나와. 끝까지 안 나왔어요. 이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이 따라야겠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죽는 거고. 30초 뒤에 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요. 과연 승률은? 승률 30%. 좋아요. 아, 남자 리브인데요. 컷. 남자 리브인데요만 잡으면은 저에게 승률이 높아집니다. 좋아요. 요것도 별거 안 나왔네요. 어? 오히려 역으로 제가 상대를 6.4%로 죽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야 황금 멀록이 야수한테 졌다고? 이거는 좀 크네요. 여기서 이제 나와줘야지. 여기서 안 나와줍니까? 그래요, 나와주죠. 천상의 보호막. 뭐 공격력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독성 여기가 없었죠. 다 필요 없겠지만. 그리고 왕무라옥까지 이걸로 해서 망꾼을 해냈습니다. 이제 왕무라옥 독성 이렇게 버리고 버프 지금 뭔가 와 어차피 온순매가 안 나왔어요. 다행히도 우승! 황금 불안으로 다행히 마지막에 온수매를 찾아서 이겼습니다. 아, 편안해졌네요. 드디어.